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최근 생포됐습니다. 방사한 곰의 후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생곰인지 밝히기 위해서 현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남부 능선의 끝자락인 경남 하동의 형제봉입니다. 지난 3월 형제봉 근처 해발 700m 고지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약초를 캐러 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처음 올라간 바인데 나하고 한 1m 한 52m 사이에서 곰이 튀어서 놀래서 나오면서 저는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바위 아래에는 곰이 동면했던 것으로 보이는 굴이 있었고 배설물도 확인됐습니다. 또 근처 나무에서는 곰의 발톱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곰이 발견된 곳은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크기는 한 1m.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안반을 타고 밑으로 산죽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곳 형제봉 근처에서 지난 3월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은 6개월 뒤인 지난 4일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생포트랩에 붙잡혔습니다. 곰은 2살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귀에 발신기나 인식표를 달았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방사됐던 곰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리산에 남아있던 원조 야생곰의 후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보건 기술원은 생포한 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으며 포획 당일 귀에 발신기를 달아 다시 지리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이용씨입니다.